웬 대포가.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렇게 명소들을 갈 때마다 꼭 비가 오네요. 근데 이곳이 진짜 셀카 찍기 딱 좋은 장소 같아요. 건물 난간을 둘러보면은 언제나 사진을 찍고 계시는 게 많답니다. 개인적으로는 여기 입구에서 11시 방향 쪽에는 이 문이 있는 곳, 여기. 여기가 셀카 찍기 진짜 좋은 장소 같아요. 솔직히 여기 구경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사진 찍는 게 그냥 반은 걸리는 것 같아요. 이제 흑마호청 다 둘러보고 진리대학이랑 저 소백궁 그거 보러 갑니다. 솔직히 말하자면 절반은 한국인 같아요. 아니 절반 그 이상. 여기 지금 둘러보는데 약간 공원 느낌 나요. 되게 크다. 아, 참고로 물론 저도 그렇게 사진 찍을 겁니다. 그 중에 아따만 맛 싫어냐? 있기 때문에 입장료는 무료입니다. 예전에 요코하마를 갔었는데 이런 양식의 건물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. 한국 도시의 공통점입니다. 소백궁 안에는 이렇게 단수의 가게 모습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. 바람도 선선하고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. 떡볶이 국물에다가 유부 초밥 안에 네. 초밥 밥 대신에 당면을 넣었어요. 아, 저 유튜브 올리시려고. 아,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. 아, 그래. 미스터리. 아, 우리도 같이 노는 거죠. 편집 많이 쓴 거. 아, 이거 손은 들어봐. 유튜브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. 편집할 때 넣어주세요. 미스터리. 잠깐 둘러서 쉬었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마음도 좀 뭔가 안정이 되는 느낌. 갑자기 지우펀의 악몽이 떠오르는데. 아, 왜 여기서 길을 막고 있어? 카스테라인가? 어디 가나 다 먼저 본 점이야. 안녕하세요. 하오.
오리지널 원박스 플레이스. 네, 땡큐. 근데 여기 버블티 가게가 없나? 이곳은 고구궁이라는 사원이에요. 인테리어가 되게 인상 깊어서 들어와 봤는데 구글 지도를 보니까 점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자리 삼아서 한번 적어보고 있습니다. 다음에 오케이. 오케이. 예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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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 씨. 나 인터뷰 씨. 굿굿굿굿굿굿. Everything. 이거 처음 만져보는데 많이 뜨겁네요? 내가 촌놈이라서 잘 모르는 건가? 어, 반대? 달아, 달아. 대만에서 붉은 홍대거리를 느끼고 있다. 와, 이거 실화입니까? 지금 한 절반쯤 돈 것 같거든요. 한국 전통시장 있잖아요. 거기에 지금 다시 온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길을 돌아다니다가 가끔씩 뭔가 강한 냄새를 맡을 때가 있거든요. 십중팔구 그런 냄새가 나면은 질투없어. 그것은 바로 취득국 가게. 진짜예요. 아이고. 아이고. 이제 모든 일정 끝내고 호스텔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스리냐 시장 갔을 때 블로그 같은 데 검색해보면은 대형 오징어 튀김?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저는 오징어를 좀 싫어해서 그냥 스킵했습니다. 근데 어디를 가든 꼭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에서 꼭 한국 노래가 들려요. 그만큼 타이베이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딱 한국 노래 듣는 순간 어? 하고서 이게 딱 그곳을 바라보게 되니까 대단해요.